여러 치덕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부산 북부 운전면허시험장 장례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부 운전면허시험장은요, 총 길이 480m고요, 총 과제시간은 9분 28초에 다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가 출발지점인데요, 여기서 운전장치 조작능력 4가지 항목 중 2가지 항목을 하시고요, 출발을 합니다. 돌발, 돌발 나오면 돌발 한번 잡아주시고요. 돌발은 총 5군데 중에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경사로 정지하셔서 채점기를 보시고 3초 뒤에 출발하시고요. 여기서 이쪽 좌회전 신호 보시고 좌회전. 자, 이때 방향지는 켜야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일로 점선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주차장에 한 군데 주차를 한번 하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돌발, 세 번째 돌발, 여기가 두 번째 돌발입니다. 네, 세 번째 돌발까지 주의하시면서, 자, 여기는 돌발이 안 나오니까 속력을 약간 올려서 20km 안 넘게 올려서 시간 단축 구간입니다. 여기서 단축하시고, 여기 좌회전 신호 보시고 좌회전. 그리고 네 번째 돌발 나오면 잡아주시고요. 자, 이쪽 와서 가속 구간. 2종은 속도만 올리시면 되고, 1종은 기어 변속이랑 속도를 올리는 거 과제 두 가지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돌발, 다섯 번째 돌발 나오면 잡아주시고, 자, 우측 깜빡 끼고 종료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총 9분 28초에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초가 5초 할 때마다 마이너스 3점씩 감점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첫 번째, 시트 조절. 의자를 자기 체형에 맞게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키가 165 이하이신 분들은 공단에는 쿠션이나 방석이 없기 때문에 꼭 개별적으로 챙겨 가셔서 시야가 잘 보이게 하십시오. 쿠션 또는 방석을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드 미러 조절.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어떻게 조절하냐면, 좌측 우측 지면이 다 보이게 하시고요, 이쪽에 선 보이죠? 이쪽에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선이 두 개 다 보이게, 내 차는 조금 보이고 뒷바퀴 살짝, 자, 내 차는 조금 보이고 뒷바퀴 살짝 선이 보이게 다 내리시는 겁니다. 자,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전벨트. 자, 안전벨트를 먼저 착용 안 하고 시트 조절하고 사이드미러를 조절하는 이유는, 자, 가끔 사이드미러 우측 조절할 때 손을 뻗으면 안전벨트가 조여요. 뭐 의자도 마찬가지, 앞뒤로 당기다 보면 안전벨트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채우면 상관없는데 다시 안 채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채우시거나 아니면 안전벨트를 세 번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비상전멸등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으십시오. 돌발이 나오면 2초 안에 정지를 하시고 3초 안에 비상전멸등을 켜셔야 되는데, 이걸 찾느라 늦게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에 타시고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다섯 번째, 자, 차에 타시면 긴장되니까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콧노래 부르듯이 부르다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동을 거십시오 할 때 시동이 안 걸려, 핸들 락이 걸려 버려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핸들을 좌측으로 밀면서 키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시동 걸립니다. 그래서 핸들은 조작할 때 조심하시라는 거, 시동 걸기 전에. 그리고 1종 같은 경우는 차에 타시면 클러치를 미리 한번 밟아보십시오.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요, 클러치의 감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이 4가지가 끝나고 나면 편안하게 심호흡을 3번 하시고요, 침착한 마음으로 멀리 시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경사로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황색선이 프론트 윈도우에 있는 에이플러랑 대시보드 사이에 어디에 걸쳐 있는지 한번 육안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채점기를 미리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게 신형 채점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구형 채점기입니다. 총 점수 100점 만점에 80점이 합격입니다. 아직 20점 여유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나한테는 20점이라는 여유가 있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점기 설명, 이 채점기 설명 영상은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채점기 원리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간입니다. 9분 28초 넘어가면 감점되겠죠? 마찬가지 9분 28초. 여기 초는 과제 초입니다. 뭐 직각주차, 경사로 등등. 그래서 꼭 채점기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0초가 되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5초 이내 엔진 시동을 거십시오.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시동을 거십시오. 자, 시동 걸고 나면은 네 가지 운전장치 조정능력 과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조등, 그죠? 전조등 상, 하, 상향등, 하향등으로 바꾸는 거, 과제하는 거. 두 번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닦는, 창을 닦는 와이퍼 조정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차의 방향을 알리는,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직진을 할지 방향을 알리는 방향지등 조정능력. 네 번째는 차를 움직이려면 기어를 넣어야 되죠? 예, 기어를 넣어야 됩니다. 기어 변속 조정 능력. 요 네 가지는 제가 유튜브에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유튜브 참고하시고요. 예, 집에서 차 있으시면 한두 번 만져보십시오. 예, 처음 만져보면 긴장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도 연습을 좀 해보시고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장치 조정 능력은 이제 네 가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랜덤으로 순서에 상관없이 나옵니다.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릅니다. 예. 그럼 운전장치 조정 능력이 끝나고 나면 예,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데 출발하기 전에 미리 출발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나올 때 가만히 멘트 다 듣고 방향지등 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멘트가 나오는 동안 출발 준비라는 걸 좀 해놓으시면 좀 편합니다. 시간도 10초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좌측 방향 지시등을 미리 킵니다. 감점 안 먹습니다. 두 번째, 주차 브레이크를 내립니다. 주차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시고 계기판을 한번 1초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 등 느낌표 적색이나 또는 동그라미에 브레이크라고 써있는 등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꺼졌는지 1초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가끔 주차 브레이크 미에즈로 실격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기판 한 번만 봐주시면 실격될 일이 없습니다.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할 때도 주차 브레이크 내릴 때 있죠? 그때도 빠져나오기 전에 한 번만 계기판을 확인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편안한 마음으로 멀리 보고 심호흡 세 번 정도 하시고요. 자, 이제 출발하십시오 하면은 기어를 뒤에 놓고 브레이크 밟고 기어 뒤에 놓고 출발하시고 일종은 클러치 밟고 기어 일단 넣고 브레이크 다 떼시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출발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거. 감점 안 먹습니다. 감점 먹을까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인데 감점 안 먹으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좌측 방향지등 꺼야 되겠죠. 언제 삑 소리 나면, 자, 쭉 가면 삑 하면 꺼주셔야 됩니다. 이때 안 끄시면 감점 5점이 되는데 5점만 될 뿐이 아니라 15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첫 번째 돌발 지역 있죠. 이 돌발이 만약에 나와버리면 좌측 방향지등 안 끄셨잖아요, 그죠? 방향지등 소등이면 감점입니다 라고 멘트가 나올 거예요. 이 멘트가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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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멘트를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돌발 멘트를 못 듣는 거죠. 근데 돌발은 나온 거죠. 근데 본인은 돌발을 못 잡은 거예요. 나 돌발 잡았는데 왜 감점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유는 돌발 돌발 세 번 나와야 되는데 방향지등 소등 위반 감점입니다. 이 멘트에 가려서 나오지 않고 마지막 돌발만 들립니다. 그러면 그때 브레이크 밟아봐야 늦었어요. 그래서 감점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좌측 방향지등을 끄시라는 거. 이거 못 꺼서 15점 감점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방향지등 끄시고 쭉 가는데 돌발이 나올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채점기를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출발, 여기 초록색 보이죠? 이 초록색? 이 초록색이 여기 있어요. 이 경사로 뜨기 전에. 요게 초록색이 있을 때는 돌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사라지고, 요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경사, 그죠? 이 경사. 경사로 숙제를 하란 얘기예요. 이 경사로 숙제가 뜨면 더 이상 돌발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엑셀을 살짝 밟아도 된다. 얼만큼? 10km에서 15km까지만 밟고 이 정도 정지선에서 어떻게 한다? 발은 브레이크에 살짝 얹고 관성 타력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점기가 주황색 들어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 정지. 그리고 1초, 2초, 3초 하고 3초 되면 엑셀 붕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발언지 가시고요. 일종 같은 경우는 3초 돼서 반클러치 하면 늦어요. 3초 돼서 한 반클러치 듣고 2초나 1초에 반클러치 하고 계십시오. 브레이크만 떼지 마세요. 브레이크 떼면 차가 올라가 버리니까. 자, 그러면 3초 되면 이제 브레이크 떼면 되겠죠. 그러면
차가 올라갑니다. 차가 안 올라간다는 분들이 있죠, 가끔. 예, 그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나 예, 클러치가 약간 덜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천천히 예, 드시면 차가 출발합니다. 4km 정도 되면 다 드셔도 됩니다. 4km 되면 다 들고, 자, 2종은 예, 내리막에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브레이크 발안지고 내려가시고요. 1종은 그냥 아무것도 안 밟고 내려가시면 예, 1단계 엔진 브레이크 걸리면서 시속 8km로 내려갑니다. 예, 이 속도로 그냥 가시면 돼요. 클러치 밟으면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경사로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꺾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 제 영상을 보시고 여길 꺾는 거나 여길 꺾는 걸 어려워하지 않으시는데 여기를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아, 여기는 꺾을 때는 한번 정지해 주세요. 언제 정지하냐면 예, 이 연석 보이지? 이 연석이랑 내 사이드 미러와 예, 일치할 때 시선으로 예, 그러니까 1인칭 10점 이렇게 하면 3인칭 시점이죠. 요 3인칭 시점에 딱 일치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예, 위에서 본 게 아니라 내 사선으로 시선을 봤을 때 아, 사이드 미러 끝이랑 요 연석이랑 일치할 때 한번 정지했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떼면 천천히 속도가 붙습니다. 그죠? 예, 천천히 속도가 붙어요. 그러면 핸들을 조금씩 돌립니다. 예, 돌리는데 자 왼쪽 사이드 미러 보시고 지면 보이니까 황색선을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핸들을 한번 푸세요. 자 이렇게 감다가 선을 밟 것 같아. 핸들을 풀어요. 그럼 이렇게 잠깐 갑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핸들 꺾어요. 다 꺾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나눠서 하나 둘 셋 선을 밟을 것 같으면 선을 안 밟을 것 같으면 굳이 나눠서 꺾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부산 북부 운전 면허 시험자 같은 경우는 미리 신호등을 좀 보셔야 돼요. 꺾으면서 미리 안 보시면 여기 정지선 넘어가서 버리면 실격되니까 예, 브레이크 쓰시면서 커브를 트시고 미리 이 정도 왔을 때 한번 신호등을 보세요. 예, 신호등을 봐서 적색에서 좌회전 신호로 넘어갔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도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려오는데 초록불이다. 그럼 도는 순간에 이게 적색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시선을 이쪽으로 뺏기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신호에 맞춰서 도시는데 여기는 지금 교차로에서는 차로 변경했다고 감점 주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검정원한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1차로에서 바로 2차로 들어가도 되는지 예, 문제 없다고 할 겁니다. 한번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점선이기 때문에 그 교차로는 뒷차에 방해만 안 주면 차로 변경한다고 장내 기능에서는 크게 감점 항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좌측 방향 지지등 켜고 도시고요. 자 여기서 돌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돌발. 자, 돌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돌발 안 나오면 꼭 진행하고요. 여기서 주차를 하고 있죠. 그럼 본인은 주차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때 뭐 방향 지지등 켜야 되나요 묻는 분들이 있는데 안 켜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점 없습니다. 예. 와셔서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바로 꺾으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해요. 여기서 딱 정지해서 꺾는 것보다. 예, 그래서 직각주차 공식 영상 보시고 여기 맞아서 꺾는 거 말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들어가서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다 보면 또 돌발 있죠. 세 번째 돌발. 예, 돌발 나오는 거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고 천천히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예, 브레이크 쓰시면서 도시고요. 주차하고 나오면 여기는 돌발이 안 나와요. 시간 단축 구간이에요. 엑셀을 밟아주십니다. 몇 킬로까지? 예, 10km, 15km까지. 여기가 가속 구간인지 알고 또 20 이상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시간 단축 구간. 그냥 20 이하로 예, 한 15km 정도만. 자 이렇게 우회전 돌고 나면 이제 좌측 방향 지지등 켜야 되겠죠. 예, 여기 신호등 보시고 예, 그리고 도는 순간은 방향 지지등 저절로 꺼지니까 끌 필요 없습니다. 예, 핸들이 90도만 꺾이면 꺼집니다. 자 이렇게 좌회전 하시면 여기 또 채점기를 또 보셔야 되는데 자 채점기에 이제 교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그림이 실제로는 교차로 통과 그림이 떠 있을 거고 이게 무슨 색? 예, 초록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 돌발이 살아있죠. 돌발이 살아있으니까 돌고 나서 돌발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록색이 사라지면서 요게 들어왔어요. 가속. 그러면 돌발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채점기가 정말 중요해요. 예, 채점기만 잘 보시면 다 원리를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돕니다. 자 돌발은 주의하면서 갑니다. 자 돌발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채점기가 딱 가속이 떴어요. 그럼 돌발 안 나오죠? 예, 편안하게 예, 가시면 돼요. 돌발은
언제 나온다? 이제 마지막에 나온다. 100%. 더 이상 돌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하시고, 자, 갑니다. 아직 속도 올리면 안 되죠? 자, 파란불에서는 속도를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속도 올리는 겁니다, 이때. 이때 속도 올리고, 이때 줄이는 거예요. 이때 줄이는 것도 소용 없습니다. 감점됩니다. 그래서, 자, 들어갔더니, 자, 주황색 들어왔어요. 그럼 몇 키로? 20km 이상. 근데 20km 딱 맞추시는 분들 있죠? 그럼 감점입니다. 디지털은 3km가 느려요. 그래서 한 3km, 25km까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속도를 몇 km까지 줄인다? 예, 20 이하로. 뭐 15km 줄이셔도 되고, 12km로 줄이셔도 되고, 줄이시고, 빠져나오면서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돌발 100% 나오니까. 예, 돌발 나오면 브레이크 잡고, 비상전멘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1종을 다들 어려워하시죠, 그죠? 예, 1종을 어려워하십니다. 자, 마찬가지 1종, 좌회전 돌고 나서,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옵니다. 자, 채점기를 봤더니, 무슨 색? 파란색, 가속구간 하라는 과제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어를 2단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2단 바꾸면 상관없습니다. 대신, 2단 바꾸면 속도가 한 4km, 5km 더 빨라집니다. 체감으로 느낄 때는 10km 정도 더 빨라진 느낌이에요. 2배 정도, 1단보다. 그러면 여기서 돌 때는 2단으로 도는 것보다는 클러치를 눌러서 동력을 끊어줍니다. 평지니까 지구에는 중력과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럼 속도가 1단 기어 넣은 것처럼 속도가 한 8km까지 줄어요. 이렇게 핸들을 풀고 나면 다시 클러치 천천히 들어야 되겠죠. 2단 벌써 넣으신 거예요, 그죠? 2단은 항상 요 파란 거 떴을 때 2단 넣으셔야 돼요. 이때 2단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진입 기어 위반 감점입니다. 자, 파란 거 떴으니까 우리 교본 지침대로 먼저 해볼게요. 기어 변속 과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교본대로. 자, 들어왔으니까 주황색 들어왔죠? 부 25km까지 속도 냈습니다. 그죠? 이제 클러치를 밟고 3단을 넣었어요. 자,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속도 줄입니다. 몇 키로? 20 이하로 다시 2단 넣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클러치 살 뗍니다. 그죠?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쓰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직 1단 바꾸면 안 돼요. 초록색 됐을 때 일단 바꾸는 겁니다. 자, 클러치 브레이크 정지 돌발 그리고 비상전멸을 켜고 그다음 1단 바꾸거나 2단으로 계속 진행하도 됩니다. 근데 2단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여기서 시동 꺼먹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과제를 따로따로 국어 숙제 따로 영어 숙제 따로. 그래서 파란불 2단 넣고 옵니다. 그죠? 자, 주황색 불 들어왔어요. 자, 2종 보통 자동처럼 속도부터 부 25km 바로 속도 줄여 클러치 브레이크 쓰셔도 되고 브레이크만 쓰셔도 돼요. 7km 이하로만 내려가면 시동 안 꺼지니까 브레이크를 7km까지 밟았다 떼시면 2단 크리프 현상으로 11km로 진행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러치 밟고 3단 2단 기어 변속 했죠, 그죠? 속도 했고 기어 변속 한 거예요. 쭉 나가서 돌발 잡고 뭐 1단으로 바꾸든지 2단으로 나가든지. 자, 세 번째는 두 번째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들어왔습니다. 2단으로 주황색 들어왔죠? 먼저 기어 변속부터 3단 2단 그리고 클러치 살 들고 엑셀 부 25km 속도 줄여 브레이크 살짝 눌러요. 네, 브레이크 살짝 누르시면 돼요. 한 0.1초 0.2초만 살짝 퉁 눌렀다가 다시 떼면 됩니다. 그럼 12km가 만들어져요. 자, 미리 클러치 밟고 갑니다. 돌발 잡으려고 그다음 브레이크 잡고 돌발 자, 이렇게. 그래서 가속구간은 방법은 총 세 가지 있는데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2번이나 3번을 하면은 실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장례기능 채점표에 가속구간은 20km 이상 올려서 3단 넣고 속도를 줄여서 2단 넣고 안 하면 실격된다는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점이나 실격 안다니까 배운 대로만 정확히 하십시오. 자, 가속구간까지 끝나고 나면 좌회전 하시고 핸들 풀리면 무슨 깜빡이? 우측 방향 지등 차를 정차시킨다는 뜻. 종료까지 여기서 안전벨트 풀면 실격됩니다. 자, 끝까지 나오세요. 자, 나오면 멘트가 나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 멘트를 다 듣고 차를 정차시키고 기어 빼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셔야 됩니다. 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글자 안 보인다고 여기 정지하고 기어 빼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안전벨트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실격입니다. 쭉 그냥 나오십시오. 이상으로 부산 북부 운전면허 시험장 장례기능 코스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영상 많이 보시고 차분히 잘 연습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면허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포스로
합격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